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더블 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어질어질합니다. 어제 미국장도 보시면 나스닥이 뭐 거의 급락이 나오다가 네. 다시 또 플러스까지 이제 움직이 났는데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또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는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1%가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어제 뭐 나스닥은 극장이었죠. 거의 네. 뭐 막판에 그렇게 올라올지는 사실 저도 생각 못했는데 네. 어제 제가 한 1시 반까지인가 새벽에 한 2시까지 지켜봤는데 거의 2.5% 정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까지 줄줄이 2~3% 기본적으로 하락 나왔고 대형주들이 그러면서 아 이거 내일 우리나라 장세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는데 맞아요. 드라마처럼 멋지게 새벽 4시부터 거의 끝날 때쯤에 1시간인가 1시간 반 만에 그냥 쫙 올리면서 예, 보합까지 땡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덜 빠졌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의미를 좀 부여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어제 특히 미국 나스닥이 그대로 만약에 밀렸다라고 하면은 정말 여기서는 나스닥은 붕괴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나스닥이 한 11% 정도 빠졌거든요. 저점까지 예. 그때 예. 어제까지 당시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라고 하면 20% 정도를 우리가 레벨 다운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20%까지 10% 더 빠지는 자리가 나왔는데 다행히 거기서 살려줬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오늘 우리나라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항 그 지지 라인 940포인트 여기 무너지면서 800 중반대까지 빠질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좀 살려줬고요. 오늘 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뭔가 뭐 에디슨 이브에도 오늘 뭐 상한가 뭐 이현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종목들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등락 비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뭐 900 종목 중에서 730 종목 하락 나오고 있고 120 종목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디슨 이브라는 종목을 사실은 좀 뭔가 안 좋게 보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참 희한하게 시장이 뭔가 약하면은 저런 종목들이 약간의 좀 인버스 개념 형식으로 네.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뭔가 이제 개별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뭔가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당연히 건전하지 않다는 거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모멘텀 플레이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해서 아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이제 다음 주면 청약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급 교란 요인들이 다시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오전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뭐 안정이 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네. 불안불안한 느낌에서 시장이 2900 초반, 코스닥은 뭐 950 정도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들 새로 고침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노래로 한 세 네. 가지 주제를 딱 엮는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데요? 노래 들으셨어요 아까? 네. 못 들으셨어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강성 아나운서가 증오네 소속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파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요? 그나마 저희 이제 주린이 입장에서 네. 딱딱한 세 명 중에 좀 재미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제는 새로 고침 첫 번째 주제부터가 좀 무겁다고 하기보다는 참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라고도 하죠. 여의도에 가시면요. 여의도 이제 5번 출구인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모 증권사에서 에너지 솔루션 청약과 관련된 광고를 강하게 저 봤습니다. 봤죠. 예, 그때 거래소 나가는 길에 그때 증시 개장 네. 그때 한국 거래소에서 네네. 하고 5번 출구로 지하철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아, 기억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엎친 데 겹친 격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시장이 좋았을 때 상장을 하면 좋겠지만 가뜩이나 이제 삼촌도 맞아요. 무너지고 저쪽에서는 금리 올린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자금이 조금은 회수되는 그런 압박 속에 LG 엔솔이 상장을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관전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 공모전의 주가가 이제 밴드 상단선을 30만 원으로 가정 네. 하고 말씀드리면 공모전이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그리고 60조. 예, 공모 후가 7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좀 더 추가적으로 상장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천연 물량들을. 그렇죠. 그러면서 10조 원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10조 원이, 그러니까 아마 70조 원으로 상장이 될 겁니다. 아마 30만 원 밴드 상단.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투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 예측 수요 관련된 부분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만 원 이상의 투표율이 1위입니다. 아... 그리고 27만 8천 원에서 30만 원 미만이 투표율 2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30만 원 선이 가장 상단선에서 밴드 상단선이거든요. 청약에. 예. 이 정도 가격을 우리가 상단선은 30만 원 두고 아 이렇게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은 30만 원 기준으로는 10조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 물량이 거의 뭐 14% 정도 되더라고요. 14%. 그러니까 거의 어찌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로 그렇게 보면은 뭐 주주 대주주라든지 여기저기 투자 조합들 다 합치면은 보유 예수 물량도 대부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85%가 거의 잠겨 있는 물량인데 중소형주 따지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품절주죠. 품절주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카카오뱅크 상장 때랑 좀 달았던 부분들 유통 물량이 그래도 급심하게 많이 적다는 거는 좀 특징적인데 중요한 거는 10조 원이라는 겁니다. 10조 원. 그러니까 10조 원의 물량들이 아마 그 27일에 상장할 때 굉장히 뭐 변동성을 많이 줄 수 있는 물량들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인해서 매력적인 뭔가 이 그 공모 물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흥행에 좀 성공할 것 같고 아까도 뭐 여의도 5번 출구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뭐 언론사나들 매체에서도 거의 대대적으로 많이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뽑기 시작했죠. 100조 원, 뭐 흥행 100조 원,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 원,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막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청약 관련된 부분들에 아마 엄청난 흥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시총 대비해서 10조 원의 물량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직도 사실 매수 대기 자금이 심리적으로 아직 흔들리지 않은 매수 대기 자금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이제 청약은 성공할 거고 아마 시작하는 첫날에 정말 이거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삼성전자 1등, 2등이 SK하이닉스인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83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70조 원에서 여기서 뭔가 뭐 20% 3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90조 육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2위로 바로 한 번에 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첫날은 저는 흥행은 성공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의 지금 투표율을 잠깐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1등이 30만 원 이상, 2등이 30만 원 미만 요 근처이기 때문에 30만 원 선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전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LG 엔솔이 상장하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2차 전지라든지 네. 어떤 성장성에 대한 거를 차치하고라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작년에 상장된 이 공모가 한 90개 가까이 기업들을 합쳐 보면 한 2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가 13조 원, 12조 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공룡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급되는 효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만 볼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었던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물적 분할로 인해서 상장되면서 갖고 오는 여러 가지 한국만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재빠르게 또 시장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일단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이게 청약을 할 수가 없어서 두 분 다 청약하시는 거죠? 저는 합니다. 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현금 확보 중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보하는 네. 것 때문에 지수가 네. 지금 뭐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죠.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대해서는 뭐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공모가도 큰데 뭐. 저 안 그래도 오늘 두 분 다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따상 갔나요? 이러면서 따상.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유통물량이. 그니까요. 그니까 금액은 10조 원이지만 사실 유통물량 자체가 적잖아요. 네. 좀 10% 조금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유통물량 감안하고 아까 그 LG화학, 그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측에서는 CATL을 이제 붙이면서. 맞아요. 맞아요. 잡을 수 있다 뭐. 밸류에이션 네. 더 줄 수 있다 뭐 100조 원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따상 예상하시는 건가요?
앵커님은 아쉽게도 촬영 못하시면 저는 못하죠. 예, 저는 2년 전에 말소돼가지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하실 거예요? 퇴직한 지 좀 돼가지고 그래서 하실 거예요? 저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생각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청약 시도하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불거졌던 IPO였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법적 소송 문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이제서야 드디어 1월 달에 드디어 IPO 대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뭐 물적 분할 얘기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얘기하셨는 것 같은데 청약 매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얼만큼 이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말씀대로 이제 10조원, 14조원 규모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유통 물량 자체를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시총이 한 2,100에서 2,200조 이 정도 될 겁니다. 변동이 좀 나오겠지만. 네. 근데 지금 올해 중요한 게 올해의 그 뭐 SK온 2000년 장비, SK온부터 뭐 쓱닷컴도 뭐 상장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20조?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도 올라오고 예, 카카오도 카카오 엔터하고 모빌리티가 이제 뭐 물적 분할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이제 물적 분할이 이렇게 이슈화 됐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시장을 가는 홍역인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아,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청약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맞지만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마 증시의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다는 거죠. 쓱닷컴이 상장되면 이마트가 또 또 할인되지 않겠습니까? 이마트를 안 살 것 같아. 이미지 브랜드도 그런 느낌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전전전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법령도 개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좋은 그림으로 나가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분 다 청약을 하시기 위해서 주식을 지금 팔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중소형지도 대형지도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어떤 매도와 매수가 우리나라 시장이 연초부터 굉장히 약한 이유는 LG 엔솔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된다는 이제 전제겠죠. 지금 앵커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뭐 청약해도 많은 물량은 받기는 힘들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경쟁률도 엄청 셀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기본 한 4,500대1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정말 훈계하면 1,000대1도 넘어갈 수 있겠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 천약에만 몰두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된 부분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청약이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내일까지가 수요 예측일이기 때문에 투표하면 이제 상단선 정해지고 다음 주면 청약 일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운용사라든지 이쪽에서도 뭐 펀드 환매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거의 다 물량들은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오스테 임플란트 또 사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스테 임플란트에서 운용사들이 지금 이제 투자조합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 안에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까지도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뭐 회의도 하면서 이게 뭐 잘못된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뭐 어떤 종목들을 팔면서 좀 판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뭔가 잘못된 경우를 이제 손실분을 좀 메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사들이 좀 판매도 좀 진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게 겹겹으로 좀 이중 악고가 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또 FMC에서 또 1월 25일 날 저는 QT 일정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까지 지금 뭐 쓰리 악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뭔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밸류에이션 콜을 외칠 자리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많죠. 근데 뭔가 막상 이제 대어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차라리 이쪽으로 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나서 또 뭐 있지? SK온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저평가받고 있던 밸류에이션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에서 사실은 살 자리 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재미없는 흐름들이 연출될 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워낙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상장을 시키는 LG 에너지 솔루션, 쓱닷컴, 내지는 뭐 SK온, 카카오 엔터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장시킬 때는 가장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장외에서 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이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더 옮겨간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27일에 상장 예정이지 않습니까? LG 엔솔이 상장되고 나서 뭐 70조가 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70조에서 바로 꼬라박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들은 뭐 아마 2월에는 MSCI 코리아에 편입이 될 거고 3월에는 이제 둘째 주 목요일 이후에 뭐랄까요 그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수급적인 밸런스가 있을 거고 아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이게 LG 엔솔이 상장되고 나서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네 일단은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교란 요인이 제일 큰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리스크는 어쨌든 일정들이 발표되면은 선반영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그렇죠. 단기 충격은 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거 끝나고 나서 뭔가 저가 매수가 유입돼야 되는 물량들이 자꾸 대형 IPO 쪽으로 자금들이 좀 집행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약도 중요하지만은 만약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도, 그럼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MSCI 상위 종목이 편입을 돼야 되는 조건이 부합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외국계 자금이나 펀드 자금들이 그쪽으로 뭔가 리밸런싱하기 위해서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반기 안에는. 그러면은 아 이게 상반기에는 뭔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예, 쓱닷컴 뭐 우리 쪽에서는 뭐 지금 무신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SK온. CJ도 보니까 CJ 네. 올리브영. 네, 아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올리브영도 있습니다. 예. 만도에서는 HL 클레무브? 아, 이름도 어렵네요.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까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런 네.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수급 교란 요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박스권 장세를 일단 염두에 두고 가자. 가격 하락보다는, 조정보다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럴 때 이제 항상 이제 TV에서 나오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다. 근데 저는 이 의견을 매우 동의를 못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 좋다고 했다가 요로로 와르르 갔다가 여기 좋다고 했다가 여기로 와르르 갔다가 이게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두 가지 섹터 왔다 갔다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근데 여기서 엇박자 딱 난다? 그러면 올해 한해 농사 그냥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니어급들은 좀 어려워요. 뭔가 이제 초보자분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대세 편승하는 매매는 좀 어렵고 지금 같은 박스권장에서는 그래서 이 2013년도, 14년, 15년도 그때 당시 많이 비교했다. 그때 막 템버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액티브 펀드에서 그런 정보 너무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액티브 펀드들이 굉장히 전성기를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은 뭐 시청자분들이 뭐 주린이 분도 계실 거고 뭐 숙련 대신 뭐 중수 고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절반 이상이 주린이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탓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워낙 지금 뭐 대형 3중 악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당연히 지금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뭔가 여기저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일단은 지금 제자리를 지키시는 게 가장 좋고 이 제자리를 지키시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최근에 저 대형주들이 뭐 많이 빠졌던 동안 KCC나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도 시작으로 하면서 쇼커버가 좀 들어오면서 탁탁탁 치고 가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뭔가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 장세가 마무리가 상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노려서 현금을 어느 정도로 충당해야 되고 저도 실제로 제가 지금 관리되는 고객분들의 대상으로 미국 장은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금을 한 20% 정도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수익으로 전환된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현금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그 기회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바이 더 딥 전략을 좀 구사하기 위한 건데 사실 박스권에서 바이 더 딥은 어렵죠. 왜냐면은 지금은 차라리 그냥 쭉쭉쭉 빠지면은 바이 더 딥이 됐거든요. 분할 매수하면. 근데 지금 박스권은 여기가 하단인지 여기가 상단인지 모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계셨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 개별이나 모멘텀을 올라갔을 때 그 업종이 올라갔을 때 기계적으로 좀 쳐내셔가지고 손실을 줄여서 수익으로 좀 빠져나오셔서 현금을 적당하게 20, 30%를 보유하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큰 그림 제 전략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우상향이게 되면은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물론 뭐 어려운 거지만 네. 우상향이면 이제 수익이 조금은 이제 쌓이면서 가는 그런 증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벌지만 박스권은 한마디로 샀다 팔았는데 원금이고 마이너스고 이런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엇박자 타면은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거죠. 자기 그러니까 물론 종목이라는 게 계속 우하향하는 종목도 있지만 네. 박스권은 사실은 유동성이라든지 이익 모멘텀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가 오는 기회가 생각보다 크진 않다. 그렇죠. 그게 왔을 때 충분히 수익을 누린 상태에서 자기의 기회를 보고
이제 배두하는 이제 운전할 때 이게 꽉 막혀 있다고 움직이면 또 내 자리가 또 꽉 막혀 버리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네, 고속도로처럼 지금은 꽉꽉 풀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차례 올 때까지 자동차가 무너지지 않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은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마 WS 리플리시에서는 이제 수출도 수출이지만 무역 수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역 수지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출을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무역 수지가 1월 초에 나왔던 12월의 데이터도 그렇지만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가을인가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말씀드렸을 때 이게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통계 자료가 네. 같이 부합돼서 코스피 지수랑 같이 연계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직 이익 전망치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저하고 이렇게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수출은 증가하는데 적자가 확대됐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파는 물량은 많았는데 파는 물량 늘었어요. 맞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도 그만큼 역으로 수입해온 물량도 많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입 물량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지금 수입이 증가세가 31% 정도가 증가세를 좀 유지를 했고요. 네. 수출 증가율이 13%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갭이 차이가 17% 18% 나니까 마이너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근데 헤드라인에는 딱 그 역대 최고 수출치. 딱 이것만 지켜주셨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지금 수출국가인데 수입이 더 많아졌다. 수입이 더 많아져서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격이 좀 발생했다는 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OECD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치가 지금 계속 꺾이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좀 보면은 최근에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거지 발표된 거에서 좀 부가적으로 보는 게 바로 그 물류 배송 속도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예. 예. 요게 지금 좀 꺾였어요. 물류 배송 속도가. 그러면서 이제 뭔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변목 현상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가 조금씩 완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배송 속도, 그러니까 배송 양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쌓여 있었던 물량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걸 빨리 쳐내고야 되는데 다시 또 들어오니까 이게 변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신규 물량들이 안 들어오면은 변목 현상 해결될 수 있는데 역으로 따져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미국도 보복 소비가 끝난 건가?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워낙 11월, 12월 달 미국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먼 먼데이 같은 거 뭐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긴 했지만 네. 판매량들이. 너 그 이벤트가 끝났어요. 끝나고 1월 달.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화학주 말씀드리면서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연 여기서 미국도 수요가 있을까? 뭔가? 공급은 일정한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뭔가 물음표를 좀 찍어보자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석유 제품, 반도체 진짜 뭐 거의 효자지입니다. 효자. 반도체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수출이. 석유 제품, 철강. 대부분 이제 중간재 위주로 수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앵커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대부분 달러가 우리가 수출국가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원화가 약세고 그러면 수출은 좋지 않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입도 많이 늘었다. 근데 수입이 대부분 는 게 원자재예요. 원자재들. 그러니까 원자재들 뭐냐면 지금 인플레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내일모레 정도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가 제 예상치 상회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1월 25일날 정말 강력한 매파 나오는데 중요한 게 약세인데 그래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올라갈 만큼 돈을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 금액이 당연히 마진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안 남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다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기초 재료를 수입해서 과공해가지고 중간재를 판매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 정정하겠습니다. 국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따져봤을 때 조금은 우리가 이익 기대치를 우리가 좀 낮춰야 된다는 앵커님이 아주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그걸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또 뭔가 또 있을지 한번 다 얘기해 네. 주셨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적자하게 되면 아니면 무역 수지의 양이 네. 줄어들면
영업 이익률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화가 약해졌을 때 수혜를 보는 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거의 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산업 연관표를 보면 수출률, 즉 산출액 중에 수출률이 가장 높은 게 반도체고 원재, 그러니까 그 산출액 중에 중간 수입 원재료 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해지면서 원재료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반도체는 그 역량에 대한 거는 적고 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오히려 빠르게 방어주적인 최근에 시장은 피크치지만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원화 때문에 반도체가 방어주 역할을 하는 거고 반대로 보면 뭐 전기나 유틸리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재단은 수입에서 받아들인 게 많기 때문에 원화가 약해지면은 원재료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시크리컬 쪽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빠르게 원화가 강세로 갈 때 그 기업들은 수출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반도체는 11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어떤 주도주로서의 탈락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무역 수지로 보자면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리스크가 1, 2, 3월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마다 아마 이익률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단에서는 뭐 간단하게 증시 투자 아이디어만 좀 짚고 새로 고침 마무리해도 될 것 네,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가 잡힌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뭘까? 그 저는 에너지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결국 에너지가 원자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자재든 간에 에너지를 통해서 가공해서 만드는 게 원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잡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너지가 많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1분기가 지나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3월, 4월, 5월, 2분기, 3분기에 들어갈 때는 저는 건설도 그렇고 전반적인 제조업들이 이제 비수기거든요. 지금 비수기. 성수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통상 3월에서 9월, 10월까지인데 이때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떠나서 경제 성과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즌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 되면은 당연히 또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에너지 업종이죠. 화석에너지는 뭐 이제 최근에 출발했으니까 조금은 제외하시고 그럼 다음 타자가 뭘까? 원전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원전은 계속해서 우리가 3반까지 봐야 되고 네. 신재생에너지 쪽도 유망하게 봐야 된다. 근데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최근에 공매도 해제된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에 제외된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면은 상반기에 좋은 성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또 새로 고침 시간에 참 듣기 힘들었던 또 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신광선 매니저님 이제 오늘 좀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이 네.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저 우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우성은 뭐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지금 멀미할 것 같은데. 네. 우성 대응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PT 종목을 소매하다가 리뷰를 좀 이제 오랜만에 해드리는데요. 우성을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지만 정치 테마주입니다. 우성 사료라고 아실 때 그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철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지율의 변화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8,000원 선이 손절가를 좀 올리겠습니다. 28,000원 선 손절가 올릴 테니까 여기 깨지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그래도 한 300이동평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말씀드리고 리뷰 마무리할게요. 예. JLK를 지금 이장에서도 지금 오늘 또 8% 급등 나왔거든요. 계속 네. 올라가고 있어요. 추천하고 나서. 맞아요. 10%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익절 라인만 제시해드리고 마무리드릴게요. 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9,100원 선에 깨지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 12,000원까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